안녕하세요. 향기설입니다. 향기설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5장을 교제하겠습니다. 제목은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18절과 19절의 말씀에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 그리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입니다. 구약의 율법이든 신약성경이 가르치는 새로운 계명이든 실천하면서 율법과 계명을 실천하라고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만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게 되는 은혜와 축복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을 똑같이 중요하게 다루고 가르쳐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로마서를 설교했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는 야고보서도 진지하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고 하면 좋아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하늘의 복도 받고 땅의 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면 좋아합니다.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요. 구원도 확신할 수 없다고 하면 굳어져 버립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를 지적하거나 책망하면 분위기가 금방 싸늘해집니다. 듣기가 싫기 때문입니다. 청중의 반응에 예민해지면서 좋아하는 말씀을 일부러 골라서 설교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합니다. 대신 죄라든지 회개라든지 순종이라든지 거룩이라든지 지옥이라든지 등 듣기 싫어하는 말씀은 될 수만 있다면 피하거나 꼭 말을 해야 할 때에도 달래듯이 부드럽게 말하고 싶어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위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믿음만 가지고 설교하는 값싼 은혜에 안주하기를 좋아하는 경험을 합니다. 예레미야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라고 30절에서 3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백성들이 그것을 좋아합니다. 마가서 2장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말하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라 라고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 백성들의 귀만 즐겁게 해주는 이야기, 예를 들면 포도주 이야기, 독주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이야기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유쾌하게 해주면 그 사람이 백성들 사이에서 선지자로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세상의 끝날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율법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데 그렇게 부담스러운 말씀은 감추고 사람들이 듣고 싶은 축복 이야기, 복받는 이야기만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면 설교 잘하는 지도자로 인정받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향기소리 시청자 여러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봅니다. 향기소리 시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